포드 매버릭 깡통 트럭 얼마면 될까요?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포드 매버릭 트럭인 기간 너무너무 좋아 올 여름까지 예약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가성비가 얼마나 좋길래 그런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 캐나다 웹사이트에서 견적이 가능한데 시작할게요. 깡통만 있는 XL 트림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캐나다 달러로 25,900달러인데요. 한국 돈으로 환산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깡통 트럭은 2.5L 하이브리드 엔진이고요. 8인치 터치스크린 등이 있습니다. 나머진 별로 안 중요하고요. 베이직 모델이니까요.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파워 핸들링 부분인데요. 2.5L 하이브리드 엔진, 오토매틱 변속기, 로터리식 기어 다이얼, 전륜구동, 52L 연료, 배터리 보호기능, 파워 브레이크, 스토어링, ABS 브레이크, EOO, 65R, 7인치 타이어입니다. 인테리어 부분은 5인승이고요. 1000시트, 수동식으로 모든 것 조절하고요. 에어컨, 8인치 스크린 되고요. 라디오, 도어록, 리모컨 도어, 시동키 이렇게 됩니다. 외장 특징은 17인치 스틸 휠이고요. 램프, LED 램프, 그리고 뒷유리는 열리지 않는 고정형입니다. 안전 부분은 도난 방지 장치, 수동, 짐칸 도어 잠금, 그리고 에어백 전부 있고요. 높이 조절을 해서 어린이용 의자 붙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 자동 충돌 방지진과 브레이크, 오토 브레이크 시스템 있고요. 후방 카메라 당연히 있습니다. 기본인 깡통 모델인데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다시 견적에 들어가겠습니다. 색깔 골랐어요. 캐터스 그레이 선인장 회색. 깡통 모델은 100A라는 기본 옵션을 설명해 주는데요. 앞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패스합니다. 옵션으로 포드 안전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은 깡통 차량이니까 패스할게요. 또 하나의 옵션으로 토우 패키지가 있는데 이것은 하이브리드 모델 전면 구동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몇 가지 더 액세서리를 구매할 수도 있는데 몇몇 액세서리들은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는 구매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 깡통 모델이니까요. 예, 모든 액세서리들을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깡통 모델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요. 예, 마지막 세팅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2.5 하이브리드 엔진, 전륜구동, 깡통 모델입니다. 그대로. 드디어 견적이 나왔습니다. 권장 소비자 가격 25,900달러, 환경세 탁송료 2,095달러, 합계 27,995달러입니다. 그렇다면은 포드 매버릭 최고급 트림인 웰윗은 얼마나 할까요? 웰윗의 베이직을 보면요, 34,750달러, 그리고 18인치 알루미늄 휠과 가죽 시트, 커버 핸들, 그 다음 뭐 이중 자동 온도 조절, 이 정도 더 옵션이 추가되어 있고요. 그리고 LED 헤드램프, 6.5인치 계기판, 푸시 버튼 시동, 파워 슬라이딩, 뒷 창문이 있습니다. 최고급형이지만 깡통 모델에 별로 추가된 게 없습니다. 나중에 옵션으로 다 집어넣어서 가격을 불릴 심사거든요. 포드 매버릭 최고급형에는 무엇이 달려있을까요? 2.0 에코부스트 엔진, 자동 8단 변속기, 4륜구동, 타이어가 조금 커졌습니다.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에서는 팔걸이 있고요, 푸시버튼, 시동, 그리고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외장은 18인치 알루미늄 휠, 파워 슬라이딩, 리어 윈도우 있고요. 세이프티 쪽, 뭐 키패드 달린 정도? 나머진 다 옵션으로 장사하려고 하거든요.
본격적으로 견적 들어갑니다. 똑같은 선인장 그레이 컬러를 선택하고요. 500A라는 패키지 자동 선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FX for off-road package, off-road package. 그리고 $4,700 럭셔리 패키지. 이 패키지 장사를 하려고 앞에서 전부 빼놓았던 거고요. 그리고 예, 4K 견인 패키지도 추가했습니다. 액세서리는 제가 가지고 있는 산타크루즈 모델과 비슷한 정도의 액세서리를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얼마나 오는지 확인해 보려고요.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포드 매버릭 고급 옵션 모델 가격은 34,750, 옵션 9,075, 탁송비 2,095, 합계 $45,920입니다. 깡통 매버릭과 고급 매버릭 가격 비교를 해봤고요. 한화로 환산을 했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